군함도에서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았던,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고통을 함께 봤던 선생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구현철입니다. 군함도에서 6년간 살면서 내가 보고 느끼고 실제로 내가 체험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부산에서 87살 된 노구를 이끌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내가 본 군함도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긴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보면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일렬로 쭉 밥그릇 하나씩 들고 줄을 서 있는 강제징용 끌려온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참 나는 어릴 때 감정이 희한하게 느꼈습니다. 그 옆에는 일본 군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가 있습니다. 그 앞발 머리도 들지 못하고 고기도 들지 못하고 밥그릇 하나 들고 밥 한 숟갈 얻어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도 처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면은 길가에 노무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루도 빨리 없이 비명소리, 아우성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창문을 이렇게 발두둠해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2~3명씩 콘크리트 바닥에 꾸려앉아놓고 몽둥이질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내 아버지가 탄광노동자인데 아버지하고 친한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와가지고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고 나의 할머니인데 호소를 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애처로워가지고 집에 있는 무엇인가를 끄집어내가지고 밥을 해먹이고 이런 광경을 봤습니다. 왜 그래 얻어맞는가? 왜 구타를 당하는가? 하는 것을 물어봤더니 밥이 아니고 만주에서 콩을 가지고 콩기름을 짜고 나온 찌꺼기를 가만히 포장을 해가지고 기차로 배로 해가지고 군함도까지 가져옵니다. 끌러보면은 끝은 새까맣게 다 서가가 있고 속에 노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밥 대신에 삶아가지고 식용자들에게 먹이는 꼴을 내가 봤습니다. 그걸 먹고 폐탄이 나가지고 일을 못 나가니까 끌어내가지고 구타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내가 목격하면서 아, 조국이 얼마나 민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이 느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 조국이 없는 민족은 노예밖에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비참한 광경을 새삼스럽게 나이 90이 다 된 내가 다시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참한 처참한 꼴을 우리는 겪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순환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 통일을 타성해야 되겠습니다. 자주가 없이는 어떤 민족이든지 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통일을 해야 되고 자주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타성해야 됩니다. 평화를 타성하기 위해서 자주를 실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우리 노동자 동지를 보니까 새삼스럽게 군함도가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 힘껏 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